저는 오늘 주어진 본문 중심으로 달려가는 믿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은 우리의 신앙 생활을 마치 열심히 다름질을 하는 그러한 그림으로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대표적인 구절을 뽑으라 한다면은 핵심 그 구절은 14절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을 한번 다시 한번 보십시오. 바로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뭔가 목적을 설정해 놓고 열심히 다름박질하는 그러한 모습을 묘사하는 것 같습니다. 뭔가 꿈틀거리고 진취적이며 어떠한 그 역동적인 이 그림이 저는 참 마음에 듭니다. 너무너무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되어야 우리는 발전을 기대할 수가 있고 우리들의 신앙 생활에 진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 생활, 우리가 진보하는 그러한 달려가는 이런 믿음 생활 가운데에 방해가 되는 것들이 있다면 조심해야 되는데 어떤 것들이 우리에게 방해가 될까?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지만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 하나를 우리가 이야기한다 그런다면 실수일 것입니다. Mistake. 실수이죠. 실수. 실수라고 하는 영역을 우리는 참으로 조심해야 됩니다. 자그마한 실수들, 때로는 함부로 별로 생각 없이 내뱉은 말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가 되는 실수를 범할 때가 있죠. 때로는 우리가 참지 못해서 드러나게 된 어떤 우리의 인내의 한계 모습이 되게 추한 모습으로 나타날 때 그것은 분명껏 실수일 것입니다. 신중하지 못한 판단이나 어떤 선택의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실수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때로는 우리를 괴롭게 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을 실족하게도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정말로 계속 이어진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성장, 어떤 진보, 발전이 아니라 실패로 이어질 때가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실수는 실패와 실은 연결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실수이든 실패이든 상관없이 이러한 부분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우리 기독교가 얼마든지 우리가 복음적 차원에서 이해를 한다면 얼마든지 덮어줄 수가 있고 얼마든지 안아줄 수 있고 감싸줄 수 있는 영역입니다. 우리 가운데에 알게 모르게 실수를 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겠습니까? 뭐 저를 포함해서 그렇죠. 또 우리 가운데 실패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 또한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늘 조심을 해야 되겠죠. 우리 그리스도인은 책임적 존재이기 때문에 항상 지혜롭게 그리고 늘 조심해야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기독교가 절대로 안아줄 수 없는, 허락하지 않는, 인정하지 않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포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포기. 멈춰서는 것입니다. 아주 주저앉아버리는 것입니다. 실수와 또 연결된 실패로 인해서 나는 안 돼. 나는 이것밖에 안 돼. 나는 안 돼. 아니면은 우리는 안 돼. 야, 너 안 돼. 너는 안 된다. 라고 하는 이 포기의 영은 절대로 기독교가 허락하지 않는 영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아들의 생명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를 기억하시죠? 베드로는 분명 실수와 실패투성의 인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날 그 모든 바닥들을 다 드러냈죠. 주님이 전혀 원치 아니했던 이 부분에서 많은 실수를 연거푸 범합니다. 절대로 모든 일들을 감정으로 혈기로 해서는 안 되는데 그 중요한 순간에 예수님을 다 가로막으면서
칼을 뽑아가지고 말고라노 하는 사람의 귀를 잘라버립니다. 또 혼 잠담을 하죠. 장담을 합니다. 말보다 행동이 더 중요한데 베드로는 늘 말이 앞섰던 것 같습니다. 주님과 함께 나는 죽을지언정 주님 절대로 주님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호언장담했습니다. 우린 다 결과를 압니다. 얼마 안 돼서 그 연약한 계집종 앞에서 베드로는 세 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특별히 마지막 부분에서는 도대체가 어떻게 저 인간이 제자야 라고 우리가 손가락 찰 정도로 예수님을 저주하죠. 맹세하죠. 그러면서 그를 모른다라고 부인을 합니다. 마치 3년 동안의 모든 예수님과 함께했던 제자 훈련, 믿음 생활이 다 실패로 물거품으로 돌아간 듯이 베드로는 그렇게 위기를 맞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그는 갈릴리 바닷가로 돌아갑니다. 나 같은 사람이 3년 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어떻게 사람 낚는 어부가 될 수가 있겠어? 그 소명과 사명 다 뒤로 한 채 다시 그동안에 묶어두었던 그물을 펴서 나는 그냥 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나 낚아야지 자포자기하며 다시 옛 직업으로 돌아간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죠. 베드로는 자기 자신 스스로 많은 실수와 그 실패적 인생으로 생각하고 자신을 포기했지만 그 베드로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 부르신 자를 우리 주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포기란 하나님 나라 사전에서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은 볕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바로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을 위하여 포기하지 않고 달려가는 믿음, 쫓아가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축복과 회복이 우리 사랑하는 뉴욕 장로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어떤 믿음이 표대를 정해놓고 달려가는 믿음일까요? 저는 몇몇 가지 영적 원리를 이 표대라고 하는 이 단어에 맞춰서 본문이 말씀하고자 하는 그 거룩한 그 표대라고 하는 그 목적 안에서 몇몇 가지로 이어서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표대가 되는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가 바로 우리의 목적, 바로 우리 모든 믿음의 표대가 되는 믿음을 말한다는 것이죠. 자, 오늘 핵심 구절, 아까 말씀드렸던 14절을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달려가는 이 믿음 가운데에 아주 중요한 믿음 철학을 그 가운데 선포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오늘 14절에 보니까 표대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죠.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를 주목해 보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라고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상을 위하여 나는 달려간다, 쫓아간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 중요한 핵심 단어는 엔 크리스도, in Christ라고 하는 예수 안에서라고 하는 이 바로 단어입니다. 엔 크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하는 이 단어는 사도 바울의 모든 신학, 사도 바울의 모든 신앙, 사도 바울의 모든 믿음의 경주의 중심이 되는 단어입니다. 예수 안에서라고 하는 이 말은 쉽게 말씀드린다면 예수를 떠나서는 apart from Christ,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나는 아무 존재 가치가 없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들, 내가 인생 가운데 성취하고자 하는 모든 것들 apart from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아니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바깥에서는 아무 가치도 없고 허무 그 자체이고 실패한 인생 자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표대가 되고 목표가 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포했잖아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는데 그 되게 약한 강조예요. 원래 원어적으로 보게 되면은 내가 바로 곧 길이다. 내가 바로 곧 진리다. 내가 바로 곧 생명이다. 그러니까 나 외에는 다른 길이 없고 나 외에는 다른 진리라는 건 있을 수가 없고 나 외에는 다른 생명이라는 것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에게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데스티니라는 말을 아시죠? 데스티니, 운명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You are my destiny. 분위기 있게 말하면 당신은 나의 운명이야. 예, 특별히 형제님들이 자매에게 작업 걸 때에 그런 말 많이 하죠. Destiny, you are my destiny. 죄송합니다. 아무튼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 destiny라는 말이 이게 참 운명이다라는 이야기. Destiny. 이 destiny라고 하는 이 운명이라는 단어의 친척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종착역, 목적지라고 하는 단어. Destination. Destination. 목적지가 destination이거든요. Destination. 그러니까 우리의 운명. 우리의 운명은 뭐냐? 결국은 종착역, 목적지에 가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모든 운명인데 그 끝자락이 뭐냐? 데스티네이션은 뭐냐? 하나님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존재하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모든 인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안에 앤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예수와 함께하지 있지 않으면, 예수님이 나의 목표가 되지 않으면, 그 예수님이 나를 인도해 주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의 모든 발걸음, 믿음의 경주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히브리서 11장에서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2장의 결론을 내면서 우리에게 12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믿음의 총 결론을 냅니다. 같이 한번 1절, 2절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그 다음 절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 누구를? 예수를 바라보자. 이 경주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 표대, 목적,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된다는 그분을 타겟으로 삼고 목적으로 삼고 표대를 삼아서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된다. 왜? 그분이 바로 믿음의 주이기 때문에. 그분이 바로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모든 믿음의 표대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온전케 인도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목적이 되고 표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표대가 되고 목표가 된다는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진정한 의미가 뭐? 그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두 번째 포인트가 뭐냐면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믿음을 말하는 것이다.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믿음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표대가 되고 목표가 된다는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12절 말씀이 바로 그것을 말씀합니다. 우리 12절을 보십시오. 12절에 보니까 어떻게 말씀해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쫓아간다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다 라고 사도 바울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께 잡힌 받은 그것을 잡으러 쫓아간다라고 말했는데, 그럼 바울이 말하는 이 달려가는 믿음 중심에 이 말하는 예수께 잡힌 바 그것을 하고 때 그 그것은 무슨 뜻일까요? 무엇을 과연 의미하면서 말을 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 이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가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꼬꾸라진 그 사건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가 되었습니다. 바울이 되기 전에 바울은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그는 상당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이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공회에서 정식으로 공문을 받고 그가 열심히 그 의를 가지고 다메섹에 사는 교회를 핍박하러 갑니다. 남녀노소 물론하고 그 공권의 공문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자들을 잡아서 감옥에 넣고 때려는 순교의 자리까지 가게 하는, 교회를 핍박하고 때려잡기 위해서 그는 달려가던 자였습니다. 그러던 도중에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 사울아 사울아 주여 뉘시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 음성 앞에, 그 영광스러운 빛 앞에 사울은 꼬꾸라집니다. 바로 그때 그는 처음으로 자신이 하나님을 그동안 잘못 섬겼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새로 거듭나게 됩니다. 구약의 말씀을 구약적으로 통달하고 신앙의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그 이름 아래 율법을 지켜내고 그 누구보다도 정말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다고 생각했던 그였는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복음으로 깨어져 버렸습니다. 내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했던, 죄인 편에 서서 일을 했던 장본인이었구나라는 것을 처음으로 깨닫게 됩니다. 가슴을 치며 회개를 합니다. 바로 그 순간, 그리고 그 이후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그는 사로잡히게 됩니다. 더 이상 교회를 아프게 하는 자로서가 아니라 예수가 교회의 머리가 되심, 몸이 되신 그 교회를,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어떻게 교회를 사랑하고 희생하고 교회를 보존하기 위해서, 세우기 위해서 신부 같은 교회를 사랑하는지 그 똑같은 그리스도형의 마음으로서 이제는 교회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성도들을 그렇게 섬기게 되었습니다. 바울의 믿음의 다름질의 표대를 하나님이 완전히 바꿔주신 것입니다.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죽도록 사랑하는 자로 바꿔주셨어요.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는 일에 있어서는 목숨을 다하는 자로 바꿔주신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가 되도록, 성도가 성도가 되도록 양육하고 섬기며 사랑하며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이 주신 그 새로운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의 영에 사로잡혀 그가 달려가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바꿔주신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옛 사울의 모습이 아니라, 그 열심으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에 사로잡힌 자로서 새로운 사명과 소명으로 교회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이 마지막 세 번째 포인트인데요, 어떤 믿음이 과연 사명자로서 소명자로서 바울과 같이 푯대를 향하여 멈추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달려가는 믿음일까요?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이것이 적용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것은 뒤의 것을 잊어버리고 새롭게 함께 달려가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다시 새롭게 함께 달려가는 믿음을 사도 바울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3절 말씀이 바로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13절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가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않는다.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그것을 잡으려고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앞에 있는 것을 잡기 위하여 푯대, 즉 목표가 설정되어 달려가는 믿음이 방해되지 않도록, 방해받지 않도록 사도 바울은 꼭 우리에게 필요한 영적 요소를 선포하고 있는 것이 바로 뒤에 것,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려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잊어버린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주는 의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뒤에 것을 잊어버린다는 뜻은 원래 원어를 보게 되면은 에필란다노 메노스, 에필란다노 메노스라고 하는 이 말을 쓰는데요. 이 단어의 뜻과 의미는 이런 것이죠. 제가 그대로 주석에 있는 내용을 옮겼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과거의 경험과 기억이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뜻의 진보를 방해하지 않도록. 과거의 경험과 기억이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뜻의 진보를 방해하지 않도록 의식적으로 노력하는 행위를 말한다. 잘 이해가 되셨습니까? 과거의 경험과 기억이 여러분이 매이게 되면은 하나님이 새롭게 이루시고자 하는 그 진보에 방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의식적으로, 의지적으로 노력해야 되는 그 자세를 말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풀리지 않으면 절대로 달려가는 믿음, 푯대를 향하여 우리는 새롭게 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아닐 수가 없어요. 우리는 많은 경우 앞으로 힘에게 진보하며 나가지 못하는 이유는 제가 설교 초두에 말씀드렸지만은 과거의 우리의 기억 속에서 있는 실수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이든 상대방으로부터 내가 받은 상처이든 내가 했던 것이든 아무 상관없이 이것이 다 연결돼서 마치 실패적 경험 속에 매여 있는 패배주의 의식 가운데 있는 것, 그래서 멈추고 주저앉고 포기하는 이 상태, 이것이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은 이것을 거부합니다. 아니면 반대로 too much pride, 과거의 화려한 영광에 매여서 이 정도면 됐다라고 하는 교만한 안일주의적 업적에 사로잡혀 있을 때에도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 큰 죄의 의식, 할 수 없다는 패배 의식, 아니면 너무나 과거의 영광에 매여서 교만한 상태, 이 두 개가 문제라고 하는 것이, 이거 다 잊어버려야 된다. 바울은 이 양면성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직접 체험했던 것이죠. 그는 한때 화려한 영광이 있었어. 완전한 그리고 화려한 율법주의에 빠져서 그 열심과 본인의 그 열심의 의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괴롭혔고 특별히 교회를 핍박하던 자였어요. 그가 쌓아올린 업적, 자신의 의, 스펙들은 그의 명함 카드를 다 채울 수가 없을 정도로 화려한 자였었어요. 정반대로 그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말할 정도로 죄의식에도 사로잡힐 수 있는 자였어요. 하나님 나라 안에서 그리스도인 중에 정말 제일 못된 과거를 갖고 있는 사람이 가장 큰 실수를 하고 많은 사람들을 죽였던 자가 바로 바울이었어요. 이런 사람이 어떻게 교회 리더가 될 수가 있습니까? 과거에 제가 뻔한데 수많은 가족들 정말 피눈물 나게 한 장본인인데 아무 죄가 없는 스데반 집사 당연히 죽는 걸로 알고 딱 그 중앙에 서서 스데반 죽 옷자락을 딱 들고 온갖 폼을 다 잡던 자가 바로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인데 어떻게 교회 리더가 될 수가 있어요? 그 실수들을 얘기하자면, 그 무게를 얘기하자면
어떻게 그것을 지울 수가 있어요? 이 양면성을 볼 때에 사도 바울 자신이 어떻게 볕대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냐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뒤에 것을 잃어버릴 있는 것밖에 없다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과거는 과거로 다 청산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에 우리가 매여 있을 때에 얼마나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그 뜻을 방해하고 막는지 모른다는 것. 뉴욕 장로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내년 50주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제 49년 이제 하반기로 지금 들어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50주년, 50년째라고 하는 이 해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해입니다. 소위 희년이라고 하죠. The Year of Jubilee라고 말합니다. 가장 큰 celebration, 가장 큰 은혜, 가장 넓은 하나님의 그 축복이 함께하는 기쁨의 해가, 회복의 해가 이 희년이라고 하는 50년째 되는 해입니다. 지난주 우리 이웃교회죠. 대표적인 교회 중에 하나인 우리 퀸스 한인교회의 50주년, 설립 50주년 기념 감사 예배에 제가 초청을 받아서 갔습니다. 인격자를 세우는 그 순서에 저를 권면하는 순서로 저를 초청해 줬어요. 정말 축복하는 마음으로, 축하하는 마음으로 가서 권면을 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갔어요. 어떻게 50주년 이 설립 기념 행사를 의미 있게 잘 하나 참 배우려고 갔어요. 그 교회 여러분 아시다시피 작년에 저보다 10살 어리신 우리 김바나바 선교사 출신 목사님이 새로운 담임 목사님으로 오시게 됐거든요. 저랑 여러 번 같이 만나서 교제도 했어요. 순수한 열정이 있는 분이세요. 선교사 출신이신데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 초청해 주셔서 갔어요. 분위기가 어떤가 가서 봤거든요. 난리더구만. 네. 그 퀸산인 교회가 영어로 보니까 KCQ, Korean Church of Queens. 그래서 KCQ 해가지고 이제 하는데 지금 제가 들고 나온 게 이게 그 교회에서 하는 큐티지거든요. 22세기를 준비하는 교회,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 퀸산인 교회. 그래가지고 뒤에 딱 보니까 교육자님들 쫙 젊은 분들 딱 사진을 찍어가지고 KCQ 교육자는 멈추지 않는다. 이야 이러면서 그냥 얼마나 전체적으로 하나가 돼가지고 으쌰 으쌰 하는지. 아니 권사님들이 여러 분 나와가지고 셔츠 딱 입고 나오는데 다 똑같은 KCQ는 멈추지 않는다. 딱 느낌표를 해가지고 다 나오셔가지고 찬송한 다음에 KCQ는 멈추지 않는다 탁 하고 나갔죠. 그 다음에 장로님들이 거의 50분이 넘거든요. 장로님들 오래되신 분 장로님들 다 나가서 보타이 하시고 쫙 쓰셔가지고 찬송도 하고 KCQ는 멈추지 않는다 하시고 하다못해 한진관 목사님 소촌하셨죠. 사모님 하면 사모님이 올라오셔가지고 한 말씀 하면서 마지막에 KCQ는 멈추지 않습니다 구호를 계속 외쳐가면서 정신이 없어요. 정신이 우리 내년에 이제 50주년이잖아요. 많이 배웠어요. 아, 좀 어시어시 하는구나. 아, 제가 우리 김바나바 이제 목사님을 이제 이번 주 수요부터 시작되는 4인 4색 마지막 수요일 날 이제 그분 모셔서 우리가 이제 집회하잖아요. 초청한 이유가 있어요. 뭐 그분뿐 아니죠. 뉴저지에 계시는 우리 대형교회 대표적인 목사님들 제가 초청했잖아요. 이번 주에도 이용규 선교사님이 오시고. 아, 특별히 이게 세 분의 그 대표적인 교회 목사님들 모신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 차원의 축복이에요. 더 이상 우리는 이제 경쟁 구조가 아니다. 우리는 협력 구조다. 퀸산인 교회 정말 잘 되기를 저는 축복했어요. 또 우리 뉴욕 장로교회도 잘 돼야 됩니다. 우리 교회들이 잘 돼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금 뉴욕 땅에 있는 연약한 우리 모든 한인 교회들도 잘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야 이 땅에 있는 영혼들이 멈추지 않고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무너지고 침체된 이 영적 분위기를 하나님 아버지 바꿔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들이 연합해서 일어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 잘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멈춰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만 잘 되면 안 돼요. 모두가 다 잘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런 심정이었어요. 빌립보 교회뿐만 아니라 에베소 교회, 고린도 교회, 갈라디아 교회, 소아시아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다 이 분명한 푯대 예수 그리스도, 모두가 그리스도의 영에 사로잡혀서 멈추지 않는 이 믿음의 행진을 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도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 달려가는 믿음 멈추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뒤의 것을 잊어버리고 앞으로 나아가는, 멈추지 않는, 달려가는 믿음이어야 될까요? 사도 바울은 오늘 실은 본문 가운데 가장 이 방법 중에 이 복음적 본질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것이 잊어버리지 않고 뒤의 것을 잊어버리고 앞으로 달려가는 믿음인가? 10절과 11절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0절과 11절을 우리 한번 봅시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 또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라는 말이에요. 부활을 경험해야 된다는 것이죠. 모두가 살아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이미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에게 사로잡아서 모두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죽을 영들이 다 살아나야 되는 그 능력을 체험해야 된다는 것이죠. 교회가 이 생명력이 있는데 그 생명력을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은 뒤의 것을 잊어버려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중요한 말씀합니다.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라고 하는 이 단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본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죽은 자 가운데서 우리가 있을 때에 부활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가 뒤에 것을 잊어버릴 수 있는 능력이 없거든요. 우리의 의로는 내가 받은 상처를 어떻게 용서할 수 있어? 저 사람이 한 실수를 어떻게 우리가 묵인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는 이 땅에 죄 없는 분, 돌을 들어서 쳐도 마땅하십니다 하는 딱 한 분 계세요. 그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어요. 예수님만 죄 없는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걸 본받으라는 거예요. 죽으시면서 저들이 하는 죄를 저들이 알지 못하니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다 십자가로 돌아가야 돼요. 나의 의로 가득 찼던 그 돌을 들었던 돌 다 내려놓고 다 십자가로 돌아가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모습처럼 우리 모두가 다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결국은 사랑과 용서입니다. 넓은 사랑과 용서. 하나님도 우리의 죄가를요, 해가 동에서 서가 먼 것 같이 기억도 아니하신다 그랬어요. 이 하나님의 은혜, 헤세드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모두는 다 십자가로 돌아갔어. 이 Year of Jubilee, 희년을 맞이하여 다 노예도 풀어주는데, 다 청산해주는데, 이 복음의 은혜로 우리가 다시 십자가로 돌아가서 다 함께 나 때문입니다. 다 죽게 될 때에
자아가 온전히 죽게 될 때에 부활의 영광, 정말로 푯대를 향하여 힘있게 멈추지 않고 달려가는 이 은혜를, 이 성장을 우리 모두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1943년으로 알고 있는데요, 에드먼 힐러리라고 하는 이 영국 청년이 대단한 도전을 했습니다. 한 번도 정복된 바가 없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하기 위해서 나섰습니다. 처음으로 하는 도전이었기 때문에 무모한 부분도 있었지만 최선을 다해보았습니다. 그러나 경험 부족으로 많은 실수와 그런 경험 부족으로 인해서 그는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는 산에 내려오면서 이런 유명한 결단의 말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분이 되었죠. 산이여, 너는 자라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나는 자라나게 될 것이다. 나의 기술도, 나의 능력도, 나의 경험도, 나의 지혜도, 나의 장비도 나는 자라나게 될 것이다. 성장할 것이다. 그리고 나는 반드시 돌아올 것이다. 그리고 기어이 너를 나는 내 정상에 설 것이다 라고 그는 외쳤습니다. 그 다음에 정확하게 10년 후인 1953년 5월 29일에 다른 두 명의 산악인과 함께 역사상 처음으로 그 세계 최고봉인 에베레스트 산 정상에 우뚝 서게 되었습니다. 우리 신앙의 믿음의 최고봉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기를 사도 바울은 항상 기도했고 애썼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의 목표, 표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여야 됩니다. 그분을 닮기 위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입니다. 그런 모든 것이 다 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능치 못할 일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에 사로잡힌 바 된 자가 되어야 됩니다. 나의 생각으로 절대로 믿음의 최고봉에 설 수가 없습니다. 직분은 받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소명자로, 사명자로 교회를 세우는 자는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쓰시지 않아요. 실수투성, 인간적인 방법, 종교인이 될 것입니다. 남는 건 상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흥은 절대로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에 사로잡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뒤에 것을 다 잊어버려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 오직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십자가의 사랑이고 용서 외에는 안 되는 거예요. 나의 모든 의와 나의 모든 자랑과 나의 부족함과 나의 모든 실수와 내가 알지 못하는 모든 부족한 부분들 다 십자가에서 내가 죽게 될 때에 모든 과거가 청산이 될 때 우리 모두는 Year of Jubilee, 영적인 희년을 우리 모두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그 비전을 따라서 우리는 다시 도약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은혜가 우리 뉴욕 장로교회 가운데에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